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실 장아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실이 한참 나올 때죠. 매실 장아찌는 싱싱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만져보고 물렁물렁한 것은 매실 장아찌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실 장아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매실은 4kg입니다. 4kg 정도만 담아도 되고, 2kg 정도만 담아서 한병 정도만 해도 됩니다. 먼저 매실을 이렇게 저며줍니다. 깨끗이 씻는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저며주면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씨를 빼는데 싱싱한 매실은 칼을 집어넣으면 삭삭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싱싱한 매실이고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딴지 오래됐거나 이러면 이칼 소리가 삭삭 나지가 않아요. 그런 뭐 매실은 담아 놓으면 이 씹을 때 아삭아삭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싱싱한 매실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실의 키스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칼을 넣으면 삭삭하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금방 따서 싱싱한 매실이 아니에요. 싱싱한 매실은 칼을 넣으면 싹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색깔도 파랗죠? 이게 파래야 됩니다. 누렇게 된 거는 벌써 좀 딴지 금방 딴게 아니라서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아삭아삭하지가 않아요. 될수 있는 대로 싱싱한 걸로 장아찌를 담으세요. 삭삭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4kg를 이렇게 저며 놓은 겁니다. 4kg를 저었으면 이제 매실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kg를 이렇게 저어서 여기에 점이면 이게 2kg가 됩니다. 그러면 2kg이면 설탕도 2kg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날은 2kg니까 설탕은 절반만 부으세요. 1kg만 부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매실이 2kg이면 설탕도 2kg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날은 절반만 부으세요. 1kg만 부으세요. 1kg만 부어서 이걸 잘 내려놨다가 설탕 1kg는 다시 내일 다시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에 이거 설탕 2kg만 부어서 재워놓겠습니다. 설탕은 1kg만 부어서 재워놓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재워놓으면 됩니다. 설탕을 넣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설탕, 매실 2kg에 설탕 1kg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이 생겼죠? 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실만 다른 그릇에 건집니다. 설탕 2kg를 더 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닫고 김치에 넣어도 되고 상온에 그냥 둬도 됩니다. 그리고
건더기를 건져낸 매실 액기스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음료수로 타서 시원하게 얼음 띄워서 드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탕 1kg를 더 붓고 하룻밤 지났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매실들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다시 이 매실, 쪼글쪼글하던 매실이 통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물이 많다고 해서, 매실액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보관하시면 다시 이 매실이 통통해져서 맛있는 매실 장아찌가 됩니다. 이 매실 장아찌를 건져서 무쳐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매실 장아찌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